자, 선생님들께 합격의 길, 최단기 합격의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지선 교수가 나온다고 하는 문제는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지선 교수의 말을 듣고 풀어봤던 문제가 그대로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시험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자, 이지선 UI명에서 제시하는 최단기 합격 코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선 UI명에서는 기본 이론과 암기, 자, 선생님들 기본 이론과 암기, 그리고 진도별 문제풀이,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자, 이런 방향으로 선생님들을 가장 중요한 강의들을 모아서 최단기에 합격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최단기 합격이 아니겠습니까? 자, 기본 이론을 공부하셔야 되고, 기본 이론은 자세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께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정말 이해를 하셔야 서답식 문제, 종합적 사고력 문제를 풀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지선 교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그리고 저절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암기장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암기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혼자 암기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지선 교수가 계속 반복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외워질 시기쯤에서 다시 내용을 자세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제와 서답형 문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문제풀이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서만 계속 읽는다. 그런 공부 방법은요, 정말 장수생의 지름길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많은 공신들이 모든 시험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얇은 기본서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선 UI명 강의의 특징은 문제풀이를 최대한 속성으로 할수 있어요. 자, 이 문제조차도 처음에는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잘못 푸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먼저 막 시간 들이고 노력 들여서 풀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강의를 자세하게 듣고 문제 푸는 방식을 정확하게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읽는 방식, 그리고 답을 쓰는 방식,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성 교수의 전문성 있고 자상한 공부 방법 개인 상담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지선 UI명에서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지선쌤과 직접 대화하면서 많은 문제를 성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1차뿐 아니라 2차에도 정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1차든 2차든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2차 풀패키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1차 붙고 나면 2차가 더큰 고민이시잖아요. 그 고민도 지선쌤과 함께라면 정말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더 이상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활이 아닙니다. 이지선과 함께 하신다면 1, 2차 원스톱으로 최단기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최단기 합격 코스 안에는 충분한 강의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암기장이 있습니다. 이두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은 저희 암기장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는 정말 얇거든요. 그 교재를 가지고 거의 기본 이론을 설명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한 그루 한 그루의 세부적인 나무까지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교재입니다. 얇은 교재이기 때문에 숲이 보여요. 그 교재를 보면 숲이 보이고 자세한 해설을 들으신다면 정말 이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 보이는 그런 강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요 강의를 자세히 보시고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요 강의도 자세하게 수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론 암기장, 과정 암기장, 요 강의를 자세히 수강하시고요. 정말로 이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들으시고 나면 와, 정말 많은 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교재 자체가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하시기 좋은 데다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까지 하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듣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강의를 선생님들의 그런 취향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 강의에서도 충분한 문제를 풀어봅니다. 제 강의에서는 모든 강의의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이고 암기장을 공부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내용을
풀어보신 내용을 보심과 동시에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교육계로 남깃장 굉장히 심도 있는 공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반이 있습니다. 자, 이 반은 어떤 반이냐 하면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이 반은 정말 많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읽는 방법, 그리고 답안 쓰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반입니다.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이 반을 기억해 주세요.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답을 쓰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읽는 방법이라든가 답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읽을 때나 답을 쓸 때나 내가 아는 걸 쓰고 오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걸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걸 쓰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맞다고 가채점한 거하고 실제로 점수가 나오는 거하고 너무나 갭이 많은데 답을 잘못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쓰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반이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 요 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도별 문제풀이 반 1, 2, 요 반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누리과정 영역별 필수 문제와 서답식 답안 작성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유아교육개론 100제, 유아교육 과정 200제. 자, 이렇게 두 반이 있습니다. 개론 100제, 과정 200제. 자, 이두 반을 통해서 개강론에 있는 또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종합적 사고 중심의 실전 모의고사 1반이 있는데 2반은 실전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봐요. 자, 이 반에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서 적중하는 문제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반은요, 어떤 반입니까? 2025학년도 유아임용 1차 대비를 위한 최단기 합격 코스 반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최단기 합격.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눈물과 목마름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생님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최단기 합격 코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